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샬롬 월드 미션의 이은숙 사모입니다. 10년 전에 샬롬 월드 미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 동네마다 곳곳에 24시간 기도의 집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영민 목사님을 이제 우리 샬롬 월드 미션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신 중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저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 박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참 마음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받으시게,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는 건, 이제 저도 이스라엘의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이제 목표가 생겼고, 알리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제가 동참할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